안녕하세요. 헤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대성 베르힐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대성 베르힐 84A, 72A 타입 두 가지 타입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84A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은 현관입니다. 전면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 깔끔한 공간을 연출해줍니다. 또한 안쪽으로는 사계절 신발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널찍한 수납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현관 전면에 위치한 침실 3입니다. 침실 3은 자녀들의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어서 보실 공간은 침실 2입니다. 침실 2는 서재나 취미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는 보시는 것과 같이 거실입니다. 거실은 확 트인 창문과 뷰를 보실 수 있으며 햇빛이 잘 들어오는 우수한 타입입니다. 무엇보다 널찍한 거실 환경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거실창과 주방창이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어 통풍과 환기에 우수한 타입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공간은 주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리대가 깔끔하고 쾌적한 조리 공간이 돋보입니다. 주방용품들도 수납하시기에 넉넉한 수납공간들이 있고 또한 냉장고를 위한 공간과 위쪽으로는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확장형 공간으로 이 공간 또한 자녀들의 방이나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 보실 공간은 부부 욕실, 드레스룸이 딸려있는 안방입니다. 안쪽에는 화장대와 수납장이 있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깔끔한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4A타입을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제 72A타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내부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은 현관입니다. 전면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 깔끔한 공간을 연출해줍니다. 또한 안쪽으로는 사계절 신발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바로 이어지는 공간은 바로 공동욕실인데요. 욕실 내부를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 밝은 톤의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욕실용품을 수납하기에 좋은 수납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현관 전면에 위치한 침실 3입니다. 침실 3은 자녀들의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어서 보실 공간은 침실 2입니다. 침실 2는 서재나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는 보시는 것과 같이 거실입니다. 거실은 확 트인 창문과 뷰를 보실 수 있으며 햇빛이 잘 들어오는 우수한 타입입니다. 무엇보다 널찍한 거실 환경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큰 장점인데요. 쾌적한 공간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공간은 주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리대가 깔끔하고 쾌적한 조리 공간이 돋보입니다.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실 공간은 부부욕실, 드레스룸이 딸려있는 안방입니다. 안쪽에는 화장대와 수납장이 있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깔끔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으며
식도 안쪽으로는 깔끔하고 쾌적한 부부 욕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옥정 대성베르일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대성베르일 아파트에 대해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헤드림 중개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